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이런 크림빵은 이런 또 닭먹이 국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 맛있는데 사실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이유는 즉슨 제가 오늘 아주 큰 수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지금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맛있긴 맛있네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헤어라인 모발 이식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지는 진짜 오래됐거든요. 근데 무서워서 계속 그냥 해야 되는데 하고 미루다가 제가 아는 유튜브 하시는 원장님께서 헤어라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머리 이렇게 만지시니까 이제 보잖아요, 여기 비어있는 데를. 자기는 했으면 좋겠다고. 가장 합리적인 소비고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었다라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홍보가 와가지고 아 진짜 상담을 받아봐야겠다 해서 한 두 달 전에 한번 병원 투어를 다녔어요. 원장님이 하신 병원이랑 제가 알아본 유튜브랑 이런 거 엄청 찾아봐서 알아본 병원들이랑 사실 이 모발 이식 유명한 데가 딱 몇 군데 없어가지고 다 똑같은 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 원장님이 추천해주신 병원을 갔는데 거기에 막 어떤 경로를 알게 됐냐 이런 거 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제가 아는 그 요상님을 적었는데 유튜브 하시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상담 직원분과 얘기를 하다가 제가 유튜브 하는 걸 알게 되셨는데 협찬을 해주신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께서.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 정말 작은 돈도 아니고 또 제가 어쨌건 진짜로 내돈내산 하려고 계속 알아볼 때 유튜브의 정보가 좀 부족한 게 저는 너무 아쉬워서 계속 엄청 많이 찾아봤었어야 됐거든요. 한두 영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래, 나같이 헤어라인이 고민한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분명히 분들 중에서도 어쨌건 막 만약에 협찬을 받았어도 1년 뒤에 모발이 안 나면 그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수술 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며 그럼 반년 뒤, 1년 뒤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이런 걸 보여드리면 생생히 보여드리면 되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 솔직히 협찬을 해주신다고 했을 때 큰 거부감도 없었어요. 제가 너무 유튜브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서 6개월 뒤, 1년 뒤 즉 오늘 이렇게 세 번을 총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헤어라인을 크게 공개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컴플렉스, 말 그대로 지금 수술을 하는 거 보면 컴플렉스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도 항상 집에서 이렇게 앞머리 까고 있을 때는 여기까지만 찍는 거. 이 틀이 익숙하시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이마가 다 나오게 찍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항상 이 정도만 찍고 했었던 게 여기도 좀 많이 까져있고 이마 자체는 괜찮은데 여기가 좀 많이 까져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저 항상 이렇게 가려서 모르셨을 텐데 여기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파여있습니다, 여러분. 아 부끄러워. 여기가 제가 이렇게 남한테 제 여기를 보여주는 게 진짜 없는데 어차피 예뻐질 거니까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잔머리가 이렇게 나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파져있어서 여기까지 파져있어서 딱 보면은 이 얼굴이 엄청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채워져 있을 때랑 이렇게 돼 있을 때랑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을 했을 때 되게 변화가 딱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수술 받았을 때 만족도가 좀 클 두피를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두피상? 이 라인이. 그러니까 여기 말고 막 전체적으로 까지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만 이렇게 심하게 파인 거라
이런 거는 효과가 딱 도드라진다고 하더라고요. 크림빵 짱 맛있다. 제가 진짜 영상을 여기 띄워드릴게요. 얼마나 많이 봤는지. 그래서 엄청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후기도 다 다르고 약간 병원마다도 진행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조금씩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상세하게 제가 한번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료법상 이렇게 병원 정보를 제가 딱 알려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제가 이제 6개월 뒤에 머리가 자라고 좀 1년 뒤에 딱 생착이 잘 됐을 때 잘 되면은 그때 이제 DM이나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뭐 이메일이라든지 DM으로 이렇게 정보를 드리는 방법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잘 받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이따 더 찍을게요. 안녕 여러분, 저는 이제 준비를 마쳤고 수술하러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 잘 가라. 아니 아니지, 보내면 안 되지. 등모하자. 화이팅. 안녕. 주실 거예요? 양보 안 하셨다고 주실까요? 네. 지금 도와주실게요. 네. 모르겠다. 체크 도와드릴 거고요. 그래서 눈썹 이쪽으로 같이 들어가실 거예요. 척추염인데 허리가 아 정상이시고요. 오른쪽에 펌핑 보시면 길게 띠 모양 보이세요? 네. 이쪽에 채취 되실 부분이 있는데 그림 먼저 이쪽에 드릴 거고요. 핀끝이 뚜렷해서 좀 불편하시면 되는데요. 수술 시간이 몇 시간 정도? 커피나 차, 음료 있으신데 필요하신 거 있으실까요? 커피. 차갑게 드릴까요? 따뜻하게 드릴까요? 차갑게요. 네, 준비해드릴게요. 채취 안 된 부위는 다시 자라나실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길으니까 티는 안 나실 건데. 자,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살짝 이쪽 하면서 양쪽 갓쟁이마 위주로 좀 넣으시기로 하셨어요. 우선 디자인이 중요하시니까 디자인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고 보신 다음에 저랑 조금 결을 해보실게요. 자, 우선은 이제 위쪽 높이가 많이 높으신 건 아니고요. 네. 또 위에가 너무 낮아지면 약간 계란형의 느낌이 많이 좀 사라지기 때문에 네. 위쪽은 한 1cm 조금 안 되게 낮추신 느낌으로 네. 끝에 잔머리 살짝 남길 겁니다. 네. 이 측면에 여기 관자놀이 부분도 되게 예쁜 그라데이션이 완성되어 있는 거이기 때문에 고정을 하실 거예요. 네. 유지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거의 보존하시는 곳이에요. 이마 너무 차가워요. 안 차가워요? 안 돼요. 훨씬 아프네요. 잘하셨어요.
느낌이 이상하다. 감각이 없습니다. 수술 잘하고 올게요. 무슨 환자 같아. 이렇게 비닐을 씌워주시고요. 이대로 오늘 하루 종일 생활하고 내일 이대로 다시 와서 샴푸를 한다고 하네요. 하, 끝났다. 전 집으로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되게 아파 보이죠? 비닐 하나 썼다는 이유로 이렇게 머리 없이. 아 근데 아파요. 지금 아파서 죽을 뻔하다가 이제야 좀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집에 와서 밥을 먹을 때까지는 마취가 다 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래서 되게 맛있게 닭발을 밥이랑 볶아 먹었거든요. 볶아 먹고 쉬고 있는데 이게 점점 마취가 풀리면서 두통이 갑자기 막 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빨리 약 먹어야지 하고 약을 먹고 좀 졸려가지고 아 그래 더 아프기 전에 빨리 자자 이러고 딱 이제 목베개를 하면 좀 덜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목베개를 하고 딱 누웠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목베개가 일단 지금 엄청 여기가 두꺼운 거 보이시죠? 붕대를 엄청 많이 두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서 그리고 되게 딱딱해요. 그래서 목베개를 하고 누웠는데 이 압박감이 너무 심하면서 두통이 막 더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그냥 돌멩이를 베고 누운 느낌? 그래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 마취 때문에 그런지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배부르게 먹기도 해가지고 막 진짜 울렁울렁 막 누우면 울렁이고 그렇다고 막 앉아있기에는 너무 아프고 막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래서 겨우 이렇게 좀 앉듯이 앉아가지고 목베개를 이렇게 앞으로 하고 턱을 갠 다음에 잠들어서 겨우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금 약발이 좀 와서 그런지 좀 괜찮아져가지고 아 살았다 싶은 지금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안에는 비니 이거 그거 아니냐고 건성 행복해라 그 짤 아니냐고 이렇게 비니 안에는 붕대가 감겨져 있습니다. 붓기는 생각보다 심하지 않은 것 같고 아 근데 붓기가 있으면 한 2, 3일 차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엄청 잘 붓는 편이어서 아마 100% 부을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마취 풀리고 나서 고통이 좀 있다는 거 오늘 잘 때가 너무 걱정되네요. 누워있는 게 너무 아프고 불편해가지고 그럼 안녕 내일 또 찍을게요 여러분. ...어쨌든 상처에 물이 닿는 거기 때문에 아예 안 아플 수는 없어요. 네, 샴푸하면서 방법은 안내해드릴 거고요. 네. 잘 숙지하셔서 집에서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2주 동안만 좀 조심해서 해주실게요. 집에서 샴푸하실 때는 고개가 아래로 숙여진 행동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어서서 정면 보고 샤워하듯이 샴푸하실 거고요. 샴푸는 하루에 한 번 꼭 하셔야 되고요. 저녁 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샴푸는 비비거나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거품 나오는 샴푸 준비해서 드릴 거고요. 이식한 부분에만 이렇게 칙칙 뿌리면 돼요. 오늘은 제가 혈의 응고된 거랑 불순물 제거하느라 많이 비빌 거예요. 오늘만 좀 참으실게요. 이 두피에 감각이 없어서 되게 기분 나빠요. 뭔가 되게 내 뒤통수인데 엄청 무겁고 느낌이 안 나니까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상태예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두피가 이렇게 큰 느낌?
감각이 없어서 선생님 감각이 그런가? 없으셔서 그러신 건데, 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감각은 마취가 좀덜 풀리셔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이제 뒷부분에 상처가 나면서 감각신경들이 지금 닫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보통은 얼마나 걸려요? 길면 보통 6개월이고. 90% 이상 회복되시는 건 거의 바로 되세요. 한 3, 4일 내면 거의 다 돌아와요. 근데 약간 좀 덜하다 요 정도, 한10% 정도의 잔여감 정도만 한 6개월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 자체가 크게 불편하진 않으실 겁니다. 어쨌든 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되시면 네. 웬만한 둔감한 분들은 다 회복됐다고 느낄 정도로까지 가실 거고, 좀 예민하신 분들은 네. 조금 예전만 못한 느낌을 조금 길게 받으실 수 있는데, 결국은 다 돌아오니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네. 붓기나 이런 느낌은 살짝 남아있으실 수 있는데, 그것도 네. 하루하루 금방 좋아지시니까, 네, 지금 뭐 크게 특이사항은 없으신 상태세요.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네, 잘 아실 거고, 또, 다행이네요. 네. 이민아님 케이스는 워낙 무난한 케이스여서 네. 웬만하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시는 케이스입니다. 무난도 건강하셨고 해서. 모자도 쓰면 안 되죠? 모자도 사실은 쓰셔도 괜찮아요. 다만 쓰고 벗으실 때 혹시나 쓸릴까봐 우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조심해서 좀 이렇게 좀 넉넉하게 쓰시거나 하시면 괜찮으실 거고. 네, 그러시면 3주차 경과 오시고 관리 네. 받으실 거고, 3개월, 6개월 이렇게 중간중간 경과 보면서 안내 드릴 건데, 결론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 되셔야 조금 나시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실 거고, 나시기 시작한 해이 느낌은 한 3, 4개월. 1년 되셔 완성되시고요. 빨리 1년 뒤에 됐으면 좋겠어요. 네, 6개월만 되셔도 꽤 괜찮게 느끼실 겁니다. 네. 네, 더 궁금 오늘은 수술을 한지 3일차 되는 날이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집에서 머리를 감아야 돼서 감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또 쫄보여가지고 진짜는 살살살살 하거든요. 아, 이게 감각이 없으니까 아프진 않은데 뭔가 되게 불안하고 이래가지고 거의 30분 동안 감은 것 같아요, 머리를. 여기는 이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개구리 알 같은 게 올라온다는 후기를 엄청 봤는데 저도 그런 증상이 나오고 있어요. 각질인가 봐요. 다행히 머리를 감을 때뭐 아프거나 그런 건 없었고 그냥 되게 조심조심 해야 된다는 거, 불편한 거 빼고는 병원에서 빡빡 문지를 때는 엄청 아팠는데 지금은 제가 살살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프진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건조하다고 느낄 때 수시로 뿌려주는 거거든요. 계속 여기다가 이제 뿌려주면 되는 겁니다. 2주 정도는 지나야 모든 게 씻는 것도 이제 앞에도 이렇게 빡빡 할수 있고 운동도 격한 운동도 할수 있는 게 2주 정도 지난 후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그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불편해. 예뻐지려면 불편해야 되는 거는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3일차 집에서 혼자 머리를 감은 후기였습니다. 얘는 오늘 계속 이렇게 그냥 까고 있을 거예요. 여기 어차피 계속 뿌려줘야 돼가지고 어제도 계속 막 더워 이렇게 상황극했어. 땀나는 것처럼 여기가 계속 송글송글 맺혀 있으니까 계속 막 더워 이러면서 상황극했는데 오늘도 하루 종일 더울 예정입니다. 그럼 안녕. 짜잔. 네, 이렇게까지가 저의 모발 이식 후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발 이식을 한 지 3월 30일에 했으니까 정확히 한 두 달 반 정도 지났네요. 네. 와,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힘들 때는 시간이 막 잘 안 갔는데 좀 두피가 이제 좀 덜 아파지고 그렇게 운동도 할수 있게 되고 이러면서 시간은 굉장히 금방 흘렀고 지금은 상태는 여전히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고 오히려 옛날보다 좀더 비어있는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이렇게 보면은 엄청 비어 보이죠? 이제 이 부분에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머리가 조금씩 나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곧 저도 머리가 나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두피 상태는 온전히 돌아오진 않았는데 정확히 이렇게 눌렀을 때 어디를 찝는지 정도는 다 돌아왔고 지금도 이렇게 빡빡 손으로 긁듯이 두피를 이렇게 감으면
좀 아파요. 이거는 제가 회복 속도가 좀 굉장히 느린 편인 것 같기는 한데 저도 후기를 막 계속 찾아보잖아요. 근데 이런 느낌을 갖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복 속도가 좀 느려서 그런 것 같고 딱히 그 뒤로 이제 불편한 거라고는 두피에 이제 감각이 없어서 그런지 베개에 누웠을 때 좀 아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진한 느낌? 그런 느낌이 저는 꽤 오래 갔거든요. 그래서 자는 게 조금 불편했다. 그래도 뭐 누웠을 때 너무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견딜만 했고 지금은 그런 건 없습니다. 빨리 여기가 이렇게 나가지고 좀 이렇게 앞머리 시원하게 까고 막 이렇게 그냥 막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앞머리 없애고. 그리고 3개월 차 될 때 한 번 더 병원을 가거든요. 그래서 병원 원장님이랑 다시 한번 상담하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제가 6개월 차 후기 때 같이 담아서 6개월 뒤에 머리가 좀 자라나 있을 때 후기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좀 저에게 이례적인 굉장히 후기의 영상이 되었는데 일단 정말 저랑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도움이 되는 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 엥? 엥? 안녕.